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심동보 대동님. 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9일이에요. 예, 예. 네. 올해 3일밖에 안 남았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심동보 제동님 오늘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랬더니 뭐 배시시 예? 아, 저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손혜원이가 왜 그 김건희 예. 씨의 그 사과를 보고서 예. 배시시 웃었다 그렇게 배시시 사과라고 했는데 좀 여자가 질투심이 작용한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오늘 반응이 뜨겁네요. 자, 오늘 하여튼 자, 어떤 분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셨는지 아, 황정승님 아, 아이고 이분은 또 홍준표를 굉장히 좋아하시네. 홍준표는 여러 곳에서 비정상적인 면을 보이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가장 핵심적인 반공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결점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고 그로 하여금 후보교체에 나서게 해야 합니다. 그 대안으로 생각하신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네. 저것도 네.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윤석열보다 낫다고 아, 역시 그 홍준표 캠프에 한번 몸을 담그시더니 캠프는 아니고 하루 그냥 지식 아, 또 그 절개가 있으시네. 절개라기보다는 아, 참 진주고등학교 나오셨죠? 아, 저는 마산고등학교. 아, 마산고등학교구나. 아, 진주고등학교라면 또 논계로 엮으려고 했는데 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승초인님 오후 4시 심동보 제도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기대됩니다. 여러분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많이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한 분이 한 명만 좀 구독을 서로 연결하시면은 네, 구독자가 더블로 되는데 구독자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예, 한 예, 20만 예. 원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예예 예. 좋은 일이죠. 방송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른 센스 그리고 카카오톡하고 페이스북에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서 들어오세요. 예, 민진이. 근데 사실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네. 반드시 이게 뭐 조회수와 연결된 것도 아니고. 네. 예, 예. 대한민국에서 보실 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윤카스 TV는 저는 대한민국의 여론 주도층 5%. 그렇죠. 핵심. 보실 분을 딱 보시는 게. 딱 보실 분이 보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핵심 여론 주도층, 그 국민들. 그 다음에 청와대 여의도 정당판 행정부 네. 그 다음에 전직 고위 관료 네. 전직 장성 네. 그 다음에 기업인들 네? 오피니언 리더들 주로 오피니언 그 다음에 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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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작가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이 보면은 한 분 보는 것이 1,000명, 10,000명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언론계 사람들이 보면서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게 인플루엔셜 하다.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윤카스 TV는 사실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아, 나 그, 네. 그 채널 운영 전략이 딱 서있 계시구만. 그럼요, 그럼요. 네, 그냥.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조회수 많이 넓혀가지고 뭐, 돈이나 챙기고 하려는 게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들이 보게 되면, 오피니언 리더는 뭐냐면, 그 한 사람이 보면 그게 10명, 20명, 1000명, 10,000명으로 확산할 수 있는, 네. 그게 이제 오피니언 리더라는 거거든요. 그게 일리가 있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첼로님, 어서 들으시고, 라호야님, 예, 올해도 곽권님, 예, 한민님, 자, 10초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준님, 신두범님, 조명옥님, 자, 어서 들어오세요. 예, 엄청나게 많이 들어줬습니다. 예, 승초이님, 방송 시청 전 윤카스 TV 영상이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만나 호두과자님, 김건호님, 예, 한라스님, 자,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조현준님, 자, 자유롭고 싶다. 아, 예, 그렇습니다. 무기한 2번이 뭔가요? 조금 있어 보세요. 최강수님, 자,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자, 이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벌써 뭐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입원이 네, 뭐 예. 언제까지 결정, 언제까지 계실 거라고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무기한 입원 아니겠습니까? 예, 무기한 입원인데 지난번에 그 변호사가 네. 뭐 추정한 이야기는 있어요. 2월 2일까지 최소한 있을 것 같다, 계실 네.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이 한 언론 보도도 됐거든요. 그런데 네. 그 이후에 계속 계실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양상은 남아 있어요. 네. 2월 2일이면은 2월 1일이 지금 그 설이지 않습니까? 네. 그 설 때까지는 계시 그 병원에 계실 것 같다는 게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아 그런데 지금 설 어디 지금 나오셔도요. 네. 가실 집이 없어요. 그렇죠. 아 이게 진짜 집도 없이 뺏어 버렸다니까 윤석열이가 윤석열 이 사람이 그 검찰총장 퇴임 3일 전에 네. 공매에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건지까지 대못을 박고 놓아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지금 그 제1야당에 예. 보수 정당이 저 대선 후보가 되어 있는 특이한 현상이죠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는 아주 뼈에 사무치는. 아니 근데 이제 윤석열이 좀 제발 네. 좀 잘 돼가지고 네. 정권 교체를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주면 제일 좋아요. 제일 쉬워요. 네. 왜 제1야당이니까 쉽잖아요. 그런데 뭐 제3의 후보로 자꾸 하면 이게 굉장히 지금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그 준비하는 분도 좀 힘들고 지켜보는 국민도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 제일 쉬우는 건 제1야당 후보가. 대통령 되면 좋은, 제일 쉽게 전국 교체를 이룰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제일 야당 후보를 잘못 뽑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굉장히 불안한 거야. 아하. 저 사람, 저 대통령이 만들어 전국 교체를 된들, 우리 수군이 우리가 그동안 외쳤던 게 해결이 되겠느냐. 네. 굉장히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는 낫죠. 낫지만은, 아,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인물이 그리 없어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예. 그 불안하게, 뭔가 찝찝하게 말이죠. 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봐서는 이거 완전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근성동이가 국회 소추위원장 할 때, 둘이가, 절친이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네. 강릉도 몇 번 갔다 오고 말이죠. 가서 술도 뭐 새벽 1시 반까지 마시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성도회가 막 그거는 직접적인 문제라 치고 네. 국회 탄핵 소추위원장하고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하고 서로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부족한 거 특검팀에서 제공해주고 해가지고 국회 탄핵을 소추안에 의결을 시키고 환상의 콤비지 뭐. 예, 환상의 콤비가 그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헌재로 넣어가지고 탄핵 그게, 의결이 되고, 다시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계속해가지고, 기소를 하고, 네. 구속하고 말이죠. 나중에 이제 그 집까지 공매 붙일 때까지 참 결정적인 역할을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예.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제도 없이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5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예.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뭐 추측만 할 뿐이지 그 현장이 지켜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추측할 뿐인데 결과는 지금 몸이 완전히 몸쓰게 돼버렸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지. 예. 정신적 장애는 지금 11월 22일 날 강남 성모병원에서 병원까지 바꿔가지고. 그러니까요. 서울 삼성병원으로. 그러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몸이 만신창이야. 정신 문제까지 되도록 도대체 누가 이 원인을 제공했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사면 딱 발표하는 순간에 자동으로 연상되는 게 있다니까요. 아, 진짜 고맙다. 반갑다. 기쁜 소식이다. 반면에 걱정이 딱 되는 거야. 야, 지금 도대체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걱정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길래 문재인이가 그렇죠. 갑 느닷없이 당연하지 당연해 풀어주느냐. 문재인이가 이거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계산 뭐 이런 거 이야기 해석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박근혜 대통령 근황이에요. 결정적인 거는 왜? 잘못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우리 제동님도 그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위험, 그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문재인이가 혼자서 결단한 거예요. 왜?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렇지. 오로지 이제 문재인한테 이제 다 둘러싸야 되는데 그게 엄청 심각하게 나는 판단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정도로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을 이거 문제 갖고서 그 내부에서 뭐 지금 뭐 언론에서는 뭐 문재인이가 혼자 결단했다는 건 그럴 리가 없는 거지. 그 안에서 사람인데. 그 안에서 정말 막 살벌하게 움직인 거야. 예. 야, 이거 박근혜 대통령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좀 잘못하면 내가 죽는다는 거지. 어. 문재인이가 네. 홀라당 가서 집어쓰고 이거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란 예. 일어난다. 이거 이러다가 밀란 일어난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가 쫓겨다시피 그렇게 갑자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네. 극한 상황으로 몰아연 장본인에 딱 한 사람 꽂아놓으면 누구냐 이거야. 국민들이 딱 생각하는 거예요. 연상이 된다니까. 윤석열이야. 우리 제동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고. 내 주변 사람 물어봐도 도대체 윤 박근혜 대통령 재연되던 박근혜 대통령을 저런 상태로 한 사람 누구냐. 연상돼서 한 사람 딱 얘기해보라고. 다 윤석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이러니가 그 사람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쓰러진 그 쓰러져가는 정당을 다시 이렇게 세웠잖아. 천만당.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좀 이렇게 개우 기사 회정을 시킨 정당에 대통령 후보가 됐단 말이야. 그럼 박근혜 대통령 한 입장을 바깥 생각해 보시라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은 예. 어디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내가 무슨 나를 어떻게 보고 5년 내내 그 정도 고생하고 했는데 아 나를 지금 감옥에 집어넣고 아 재산도 없는 내 집까지 마지막 그걸 날린 사람을 갖다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가지고 아 그 상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심정이 어떠실까 그렇지. 딱 생각이 되는 거야.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는 표현도 부족한 거지. 그렇죠.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가. 아 그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런 막말을 안 하시는 분이지만은 속으로는 안 그렇게 써요. 아니 이 새끼 이 작자들이 말이야 나를 그리 제도 없이 엮어가지고 생고생을 시키더만은 예. 그리고 병이 생기게 해놨고 아니 다음 대통령 또 보수 중에 국민의 대통령 후보를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정권 자출을 한다? 아유 심정이 어떻겠느냐고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아, 나 오늘 열받네. 오늘. 상당히 열받으시네. 왜냐면, 제가 또 박근혜 대통령 그림을 통해가지고 집어넣은 그 전력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말씀 중에, 예. 윤석열을 지지하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떠올라서 지지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슴에 확 오는 거예요. 확 오는 거죠. 그게 아마 저뿐만 아니고, 오늘 그 여론조사 이야기 들으셨죠? 네, 네, 네. 제가 오면서 스마트폰을 보니까 오늘 발표해서 최근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변동이 많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지지율이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선거대책위원회 윤석열 본인부터 당황스럽다. 본인 표현이 비상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비상상황이다. 그 말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 정도로 지지율이 빠져가지고 데드 코러스를 기록해가지고 이재명한테까지 밀렸다니까? 아, 이재명 그러니까 대단한... 지금 우리가 윤카세 TV에서 네, 우리 네. 심재동님과 함께 윤석열이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럼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이걸 이미 뭐 네. 어떻게 보면 금년 내내 한 얘기예요. 근데 금년 내내 하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게 되면 네, 네. 그 치명타를 입게 될 사람이 윤석열 우리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이다. 예, 예. 어? 한두 분이 아니야. 그런 뭐 아주 입에 달토록 얘기. 예, 예. 두고 봐라. 윤석열 지금 빨리 박근혜 석방 주장이라도 해라. 예. 사과해라.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다 노출 부른 거야. 예. 멍청하게.
그런데 이 사람 아직 깡통 같아. 우리가 뭐 윤석열이가 뭐 대통령 되지 말라고 고사 지내는 게 아니라. 아니고 우리 안타까워서 얘기한 거죠. 이게 그 내용이 지금 다 맞았는 맞았다는 게 지금 방금 나온 예, 예. 그 여론 조사에서 그렇죠, 떴잖아요. 아주 우리가 이야기한 게 뭐 톱니바퀴처럼 다 맞아 들어가고 있네요. 우리 예상 이상이야. 네. 실제 결과는. 아니 이 정도까지 될까? 했는데 그 정도까지 우리는 얘기했죠. 아, 얘기를 했는데 아. 너무 이게 일치돼 가지고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신대웅님 이거 차분하게 말씀하셔야 돼. 아니 흥분하면은 아니 그 의심을 받아. 아니, 근데 캠프에 갔더니 저게 지금 홍준표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게 그런 의심을 받으니까. 저는요. 작정을 지시해. 저는 제 특성이. 예, 예, 예. 저는요. 진실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 그게. 제 별명이 박통이라고 했다가. 그건 뭐 사관학교 나오신 분들은. 얘기도 사관학교 나오신 분들은 똑같이 거짓말. 얘기하시더라고. 네. 저는 진짜 거짓말 할지 몰라요. 그게 착각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표 얼굴에 드러나버려. 아. 그래서 저는 근데 내가 볼 땐 별로 안 드러나는데. 나 드러나요. 네. 그대로 드러나버려. 자, 그러니까. 하여튼. 자, 보세요. 지금 나온 여론조사인데,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이가 42.4%. 네. 윤석열 씨가 34.9%. 그러니까 한. 7.5%. 7.5%. 차이가 나요. 이건 뭐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역전이. 근데 뭐 그게 며칠 전에. 어허. 저, 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예. 발표한 게 있잖아요. 예. 그게 한길 리서치도 들어있어요. 저는 NBS. 그리고 한국 리서치도 들어있고. 그 4개 여론조사가 4개. 합동으로. 그게는 이재명 35, 윤석열 29였어요. 그렇지. 그 6% 차이 났는데. 네. 지금도 똑같아요. 이거 1.5% 더 벌어졌네. 더 벌어진 거죠. 7.5% 더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오늘 발표한 거예요. 네, 오늘. 그러면 아침에. 이제 27, 28 양일간 조사를 네. 한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최근 거요?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이제 그 새벽 3시 예, 동아일보 기사가 나온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24일 날 이제 쫙 발표가 된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박범계가 맞아요. 10시쯤에 발표를 했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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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특별 사면이 다 반영이 된 거야.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이야기. 사면 발표 이후에. 이후에. 첫 여론조사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4, 25일 한 것도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예. 이것은 뭐냐면 27, 28일 했다, 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면이 어떻게 영향을 줬느냐 해서 다 그대로 베어 들어간 거거든. 예, 예, 예.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김건희 씨의 그 사과. 아, 거기 들어있어요.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오. 왜냐면 김건희 씨가 26일 일요일에 사과를 했거든. 그렇죠, 그렇죠. 오후 3시에. 예? 아, 그러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사면과 김건희 사과가 다 들어갔어요. 어허. 27, 28일이라는 거야. 그 의미가 있는 여론조사기.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 맞아, 맞아.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이거야. 저보다 훨씬 낫네. 역시, 정치부 기자 40년. 네. 네, 그런데 맞아, 거기서 맞아. 보면은. 네. 행간에 그거 딱 의미를 캐치하시는구나.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거. 네, 맞아, 맞아. 물론 이제 한길 리서치가, 전통적으로, 보수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보수 후보가 많이 안 나오는 여론조사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보수 후보한테 오히려 짜다고? 짜요. 아 그러면 그 또 짠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42.4 대 34.9라는 건 이건 심각한 이야기지. 심각한 얘기네. 이게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도 지금 해결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다 베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컨대 김건희 씨 사과가 없었다면 더 벌어질 수가 있었지. 그렇죠. 네, 김건희 씨 사과가 비교적 성공했다. 네, 그렇게 또 잡혀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예, 예, 맞아요. 더 확산이 안 되는 걸 보면. 예, 예, 예. 그러니까 울고 먹을 때 울고 먹었다. 예. 근데 그걸 이제 선방했다. 아니, 지난번에 보는...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보다 오히려 나은 것 같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예. 딱 보니까 그렇대. 보니까 말도 잘하고.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
보수의 67.4%가 후보 교체를 해야 한다고 본다는 이게, 거지. 이게 엄청 뜨거운 게 이슈가 나왔어요. 보수층의 60, 그 3명 중에 2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3명 중에 2명이라고 따지면 좀, 그, 그렇고. 아, 비율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60%인데. 10명 중에, 10명 중에 7명 좀 못 되는 사람이 보수 중에 윤석열을 바꿔야 된다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10명 중에 6, 7명이 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뭐 문제는 아니라 이런 이렇게 전개될 것이라고 제가 지금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늘 아침 조마이뉴스에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두고 봐라. 1월 달에 윤석열 후보 교체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돼서 1월 한 달에 이게 완주 여부가 결정된다. 네? 그렇죠. 내가 이 여론조사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 경험으로 볼 때는 이런 상황이 온다. 네. 그런데 여론조사가 탁 나왔구만.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 3명 중에 2명. 3명 중에 2명이 윤석열을 바꿔야 된다. 지금 심각한 얘기죠. 그런데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실제 이제 악화돼 계속 됐잖아요. 11월 네. 5일 날 국민의힘 최종 후보 선출되고, 네. 그 다음에 12월 6일, 그 한 달 만에 선거대책위원회가 예. 구성됐잖아요. 한 달 동안 놀아뗀 거지. 예? 네? 그 다음에 그렇죠. 오늘 저 방송에도 그런 말씀하시대. 그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이 이제 늦게 뒤늦게 한 달 만에 됐는데, 네. 11월 6일부터 오늘이 29일이니까 23일 동안, 아침에 그 윤석열 후보 자체가 회의도 주관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 해온 거지. 네? 그러니까 11월 이게 뭐냐면 두 달을 그냥 놀아떼은 거지. 쌩으로 노는 거야. 놀아떼은 거야. 11월 5일 날 후보가 결정됐어요. 네. 그럼 바로 11월 6일부터 막 신속하게 이제 선대위 구성하면서 조직장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게 한 달이 지나가지고 12월 6일 날 김종인하고 이준석 데리고 온 거 아니야. 네? 12월 3일 날 울산에서 합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12월 3일 합의했을 때 우리 윤카스 자국전에서 뭐라고 그랬어. 이거 완전히 이제 도저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18일 만에 이준석이가 또 땡깡을 또 놓은 거 아니야. 네? 12월 6일 날 출범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뭐냐. 박근혜 대통령 이 사면카드를 문재인이가 뿌려버린 거야. 그래. 아, 그렇게 전투가 벌어졌는데. 네. 네? 한마디로 체제 전쟁이잖아요, 지금. 이번 대선이. 그런데 전투가 벌어졌는데, 항제 전장이란 말 있잖아요. 전장에 내가 항상 있다는 그 기분. 그렇지, 그렇지. 그런 긴장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아침 회의하는 것이고. 그 문재인 씨가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보면 예를 들면 강릉에 자기 외갓집인가 가가지고 금성도하고 같이 가가지고. 예. 새벽 1시 20분까지 쫙 이렇게. 이거 하다가 또 뭐 성추행 이런 게 걸려가지고, 근성동에는 막 경찰에 막 조사가 날아가고 신고 이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 왜 저럴까? 아, 막 그냥, 어, 참 선거 그냥 하다가 스트레스도 있고, 캠페인 하다 보면은 막 근처 또 옛날 외갓집 동네에 갔으니까, 네. 막 또 밑에 기자들도 격려하고 막 그럴 수도 있겠거니 이래 생각했거든요. 네. 오늘 딱 이야기들은 그게 아니야. 워낙 이걸 좋아하니까 아침 회의를 못 한대요. 늦게 출근한다는 거야, 윤석열이가. 아니, 늦게 출근할 것 같으니까 아침 일정을 잘 안 만든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렇지. 장수가, 어? 예를 들면 임진왜란한테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제독이 그렇게 하겠어요. 어? 이순신 장군은 저, 갑옷도 안 벗고 잤다는 거 아니야. 그때 보셨나? 우리 제동님. 아니, 그게 나오잖아요. 그 제동님의 대선배시구나. 이수진 장군이. 예? 아니, 이수진 장군 거기에. 그러네. 난중일기라든가 이런데, 네. 그 정기에 이런데 그런 소토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어? 그 다음에 창을 말이야. 머리에다가 베고 잤다. 뭐 이런 이야기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난중일기 보면. 예. 아니, 그러한 정도에 그걸 가지고 저,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밑에 선대위 관계자들도 긴장도 하고, 뭔가, 야, 이거 긴장이 됐다. 네.
왜냐면 그 장수의 후보에 그 처신을 보고 자기들이 그 행동 방침이 정해지는 거거든. 그 후보가 아침에 뭐 술 한잔 먹고 또 늦게 나오고 그렇지. 회의도 안 하는데 아이 우리도 뭐 야 내일 아침에 일찍 갈 필요 없어. 우리도 한잔 먹어. 이런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진영의 분위기를 결정하죠. 그렇죠. 그 굉장히 진영의 분위기를 보면 후보가 어떤 인물인가가 나오지. 네?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이게 그 진영 내에 계속 내분이 생기고 당 대표라는 작자가 말이야 한 번 또 일 저지르고 오늘 보니까 다시 윤석열 후보가 원하면 다시 선대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그건 뭐 뻔한 거지. 뻔한 거지. 지금 자기 그 신평 변호사가 글을 올렸더만요. 예. 그건 내가 한 얘기 그대로 얘기했대. 아니 공과는 이게 이제 나왔다가 딱 나왔는데 이른바 성접대 의혹이 터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다시 선대위에 연락 오면 네. 내가 가겠다. 네? 이준석이가 그러니까 그 잔꾀를 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신평 변호사가 뭐라고 했느냐? 신평 변호사. 예. 예. 신평 변호사 있잖아요. 예. 윤석열하고 왜 예. 그 대구 갔을 때 예. 대구 근처에서 지금 변호사 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 문재인 정권에 예. 참여했던 캠프에. 근데 그 신평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 성접대 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준석은 끝난 거죠. 물러나야 된다. 맞아요. 응? 그러니까 뭐냐면 이준석이가 이제 선대위에서 윤석열이가 부르면 내가 선대위로 복귀하겠다 그런 거야. 갑자기 말을 바꾼 거야. 그러니까 네? 자기가 이제 우울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뭐 김종인도 뭐 뭐 예, 예. 윤석열도 자기한테 구원을 안 한단 말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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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 단지 그것만이 아니야. 그게 자기를 이 구제해 줄 사인이 없는데 불구하고 이준석이가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예, 예. 이 시차를 따져보면 시퀀스를 따져보면 예. 나 안 간다 그랬거든. 그때 이미 다 김종인 윤석열이가 뭐 정치평동가처럼 얘기하지 마라. 다 이미 다 손절을 했어요. 그런데 안 간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바꿨어. 입장이. 가겠다. 회군하겠다. 그건 뭐야. 딱 보니까 이게 지금 성접대. 그게 지금 강용석이가 말한 것에 보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다 나오잖아요. 몇 시에. 너무 구체적이라서요. 근데 내일 오늘 이야기도 있고 내일 이야기 있는데요. 오늘 그 가시현 군에 봤거든. 네.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한답니다. 나 누가? 아니 그저 강용석 변호사가. 아 국민의 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에 이준석 당 대표를. 아하. 이게 성 그거 저 접대 의혹 받은 의혹 이거를 제소를 한대 윤리위원회에. 강용석 변호사가 아직도 아마 국민의힘 당원일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당원이 할 수가 있지. 원래 국회의원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원은 네. 계속 유지할 수가 있지. 그렇죠. 그 책임 당원이겠죠. 아하. 그 죄송한데요. 그런데 핵심은 녹취록이 있답니다. 그게. 그게 지금 한 900여 페이지 되는 검찰 공소장의 내용을 처음 다 읽어보고 가시현 방송에서 때렸는데 이번에 여기 저 윤리 제소할 때는 그게 플러스 녹취록. 녹취록 구체적인 게 나온대요. 그거는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어. 이거는 마지막 히든카드 난다. 이거는 윤리에 제소할 때는 바로 같이 첨부해서 내겠다는 거야. 강용석 변호사가 또 이준석의 또 이 성접대 의혹을 또 물고 늘어지는 것도 그것도 또 역사의 아이러니야. 그냥 강용석도 왜. 아이고 참나. 완전히 그냥 개판되는 거야. 쑥대밭 되는 거야 지금. 근데 그 신평 변호사 재미있는 얘기가 이제 네가 그래서 선대위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 이게 변호사가 달리 보더만요. 이게 뭐냐면 이걸 이제 무고로 고소를 하면 이게 이제 해결 그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2년, 3년, 4년이 걸린대요. 이걸, 이 결론이 나오려면. 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고소를 할 경우. 고소를 할 경우. 결론 올 때까지 걸린다. 아,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제 네가 이게 그러면 2년 3년을 동안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 이건 뭐 지연작전처럼 보이는데 이건 이준석 다운 거 답지가 않다. 이런 막 띄워주면서 그러니까 이거 비겁한 하나의 술수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만둬라. 근데 참 이게 윤창중이가 지금 요 최근에 이 점쟁이를 좀 겸업할까. 제가 심각하게 지금 고려하고 있어요. 점쟁이? 정말 농담이 아니야. 그동안 그런 게 점을 치가지고. 아니, 적정한 그걸 다 사례를 다 이제. 다 맞추고 있잖아. 왜냐면 그 사업을 할 때는요. 예. 사업 그거 실적을 다 내셔야 돼요. 그건 뭐 쓰려면 뭐 완전히. 아,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써붙일 수가 있는데. 내가 그 이준석이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자기가 이제 용산에 그 마사지 숍을 다닌다. 네. 근데 거기는 퇴폐업소가 아니다. 이재명이가 다니는 성남 그런 데가 아니다. 근데 무슨 저 이재명이야 이재명 아들. 이재명 아들. 네. 이재명이나 이재명 아들이나 뭐. 근데 그 이제 그 한겨레 허모 기자가 네. 그 다니는 그 용산의 마사지 샵을 갔더니 그 이준석이가 사인이 있잖아요. 네, 거기 있다고 그러대. 아. 그럼 이게 근데 그 얘기 한 거야. 미친놈이라고. 그런데도 그럼 또 감춰야 되는데 그 사인을 해주나? 그러니까 바른당. 예. 바른당 그 박근혜 대통령 한참 탄핵하고 이제 감옥 보낼 때. 예, 바른당. 그때 지가 이제 그 마사지 샵에 갔더라고요. 그때 그 시점이야. 사인해서 올린 시점이 박근혜 대통령 난도질 당할 때에 지는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한 건데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틀림없이 저 이준석이 이 배꼽 아래 이야기 나온다. 사람 감이 있잖아요. 네. 그때 내가 아 저거 저자가 저거 아 그게 이게 예 유성권까지 이제 약간 유출하셨구만. 내가 그런 얘기 한 거야. 저거 야. 저거 저거 두고 봐라. 재밌다. 근데 이게 딱 나오더라. 이거 점쟁이야. 예. 이거 보면 알거든. 나는 이제 이준석이가 여기서 내가 또 하나 예고를 할게요. 예. 이거 말고 두세 건 더 나옵니다. 이준석 관련해서. 아. 누가 또 제보를 하겠죠. 이게 이제 나와요. 네, 나오겠죠. 어, 지가 유승마가 하겠어요. 아, 이거 다 나오는 거야. 그러면 누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아니, 기자 아니다. 지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네, 네. 아, 나 안 했다. 어? 뭐, 김건모 아니, 저... 근데 그, 이준석이가 페이스북에 어제 올린 걸 보셨어요? 예, 예, 예. 예? 예. 뭐, 그냥 하도 많이 올려가지고. 뭐. 페이스북에 이걸 반박 글을 올렸다니까? 아, 올렸죠. 그게 뭐냐, 핵심은 뭐냐? 자기는, 나는 성적 때 받은 적이 없다. 이 말은 한마디 없어요. 없지! 나는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그렇지. 사이를 노는 거야. 딱 그거지. 그러니까 강동석이가 딱 그거야. 아니, 우리가 네가 성적 때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부인하면 부인을 하고, 그래 해야지. 왜? 그 대목을.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이건 무슨 소리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야. 이준석이 쪽에서는요, 그 받은 게 사실이니까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이렇게 보더라고. 합리적인 의심이지. 아, 당연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성접대를 받은 일이 없다. 한마디로, 내가 성관계를 가진 일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 예. 그 여자가 나올 수가 있잖아. 어? 나랑 성관계를 가졌다. 그 여자가 나올 개연성을 이준석이가 머리를 굴린 거야. 그러면 그 여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수사를 받은 일이 없다.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여자가 나오더라도 그 나오면 뻔한 거야. 이재명이가 김부선이하고 나 김부선이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알리바이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 한 거예요. 그게 뭐? 한마디로 제가 봐도 아 이건 사실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절대 뭐 감출 수가 없고 내가 보니까는 아이고 이게 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동님이 말씀 잘하셔야 돼. 예예예. 예, 예. 강용석이가 말하는 걸 보면, 네. 강용석 변호사가 예, 예. 보면은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 그 주장이 무슨 뭐 공상 소설 아니다 이지.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 검찰 수사 기록을 봤어. 그죠? 아, 이래 쌓아놨어요. 아, 그러니까. 스튜디오 테이블에 우리 이런 데다 이렇게 쌓아놨더라니까. 아, 가져왔어요? 아, 방송을 보셨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아. 공소장을 이만큼 딱 900페이지를 쌓아놨어요. 900페이지. 아. 그 중에 표지 딱 들어와, 딱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가 그 공소장 900페이지면 많잖아요. 네. 다 읽어봤다는 거야. 다 읽어가지고 방송에다가 핵심만 이렇게 소개하고 또 못한 걸 다음 방송 소개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그게 왜 신뢰를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면은 오거돈 부산시장 사건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 정확하게 그 성접대 받은 거거든. 가시안에서 때린 거야. 똑같이 오세돈 당시 시장이 측에서 고소가 딱 들어왔대요. 매에서. 예. 고소가 딱 들어온 거야. 그래서 강용숙 변호사 쪽에서 무고죄로 또 때린 거야. 고소를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결과는 강용숙 변호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세돈 부산시장은 유죄받고 지금 감옥에 있고. 딱 거의 똑같다는 거야. 하. 이준석이하고. 유준석하고 똑같은 케이스래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오거돈 시장도 벌쩍벌쩍 뛰었대. 네. 이준석이처럼. 그래가지고 고소 들어오고 말이야. 그래 해보자 법적으로. 그런데 딱 끝났거든. 그 그러니까 역사의 신이 있다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모진 짓을 하고. 엇보고. 이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준석이가 종편에서 10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문재인하고 무슨 문재인 정권에 예컨대 뭐 공격하고 예. 이런 패널 같으면은 이준석이가 그 종편에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응? 그렇죠. 이게 철저하게 문재인 정권을 사실상 옹호하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그 모른 척하거나 이래 가지고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권이 그냥 믿고 활동하도록 내버려둔 사람들이거든. 지금 종편에서 뭐 우파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그건 100% 문재인 정권의 면접 시험에 통과된 사람들이야. 그렇게 추정하는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정권의 책이 잡힌 거예요. 예. 이준석이가. 그리고 우리가 뭐 그런 무슨 동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 땡땡 동서. 거의 그 수준의 관계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하고 국민의힘 대표가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입에서는 한마디도 문재인 정권을 그 아주 민감한 사안을 공격한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네. 거지. 딱 책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뭐 문재인이나 뭐 이 민주당이나 대장동 예.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 예. 그때의 이 집권 세력을 이른바 조조되지 않는 그 배경이 딱 나온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1야당 대표가 네. 이거는 엄청난 이슈거든요. 그렇지. 민주당이 조용해. 네. 그다음에 또 한 군데 있어요. 네. 조선일보가 조용해요. 그렇죠. 그래. 조선일보 아침 다 구독자니까 예. 한번 구독 끊었다가 네. 그래도 또 이게 보는데 한 마디도 없어요. 이준석에 대해서. 없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 조선닷컴에 들어가 봤더니 간단한 기사 한 줄이 있어. 조간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조선일보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준석이가 저런 글린 게 굉장히 자기들한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묻어버리는 거야. 묻어버리는 거야.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제일 야당 대표가 저렇게 비리에 연루됐다. 예. 하루 종일 민주당에서 대변인 성명 넣고 당대표도 한마디 하고 뭐 회의에서도 떠들고 말이죠. 예. 나와야 돼. 전혀. 그렇지. 그게 한마디로 이준석이는 그쪽 사람인데 여기 국민의힘 와서 뽀기 알을 깐 거예요. 알을 치고 연 거야. 엄청난 이야기야. 예. 근데 윤석열도 비슷하다는 얘기야. 지금 이준석이가 저렇게 걸렸으면. 예. 첫째는 이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대요. 네? 그다음에 여성 단체 예, 수천 개 여성 단체들이 예,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 이준석을 성폭행범으로 몰아버려야 돼. 근데 조용하잖아. 근데 조용하잖아. 어? 이건 뭐 완전히 이쪽에서는 뭐 그냥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준석이가 왜 이쪽 문재인 정권을 조조되지 않았느냐는 해답이 나오는 거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 그 저 소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말씀했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특히 정신 건강 이야기한 놓을 정도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드시겠어요. 네. 우리가 좀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적으로 응어리진 사람 있잖아. 이거 좀 풀어드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준석이 뭐라고 그랬죠? 사면 딱 발표내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렇지. 아니, 국정농단이라는 거, 야당 대표가 그거 아니다고 주장해야 될 사람이야. 왜, 이거는 프레임이거든. 국정농단이라는 거 제목이 없잖아요. 포괄적으로 그 국정농단에 틀을 짜가지고 그 집이었단 말이야. 막, 만년사냥을 위해. 예. 근데 국정농단에 대해 이 말을 표현해서. 그렇지. 대해서 사과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을 그래. 했다고. 아.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애지 중지, 그 당을 그렇게 저 부활시키고 말이야. 아. 천막에서. 그래, 그 많은 국회의원 당선시키고, 그래. 정권을 창출하고, 한 당에 지금 대표가, 그 따위 소리 한 거야. 이거를요, 이준석이 반드시 지금 이거 지금 악재가 많이 생겼는데, 이건 바로 이거 저 탄핵시켜야 돼요. 당에서.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응어리 풀어드려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 나쁜 놈이지. 어떻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놈 키웠잖아. 그렇죠. 박근혜 키즈로. 새파라이 그자 스물 몇 살짜리를 최고위원 임명해가지고. 예. 근데 이 최고위원을 이용해가지고, 이끈에 개입해가지고 터진 게 이번에 성재 때 5억이란 말이에요. 예? 이걸 얘기해봐. 그럼 박근혜 대도 실제, 아예 카이스턴과 거기 회사에까지 직접 방문을 했어요. 예, 그럼. 그 해에. 예, 예. 2013년. 그럼 이준석이를 2013년 그때가 이제, 그때 이름은 창조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나게 주장하실 때지. 그때 그 역점사업이니까. 그 역점사업이니까. 직접적이니까. 근데 이제 이준석이는 이제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 비대위원이고 또 저 뭐 하버드 뭐 컴퓨터 공학과 그 해가지고 예. 또 IT 전문가 축에 속하니 그 전문가 최고위원이 건의를 했다 이거야. 당연히 예. 대통령이 그걸 비중 있게 받아들였겠죠. 아, 엄청난 거지. 순진하게 그냥 예, 예.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그러고 와서 힘을 그 참석한 자진이 나와요. 이준석이는 자기를 그렇게 최고위원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예, 예. 파격적으로 이거 영입해서 키워진 그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이면에서는 자기 이끈 챙기면서 배신한 거예요. 하, 그렇게 보죠. 인간적으로 완전 인간 말자야. 인간 말자라니까 이 인간 말자가 지금 보수 야당의 당대표를 하고 있다고요. 정권 창출이 되겠습니까? 제가 윤석열 후보 같으면요. 뭐 윤석열 후보가 원한다면 자신이 뭐 선대에 돌아갈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냥 이렇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당신. 어? 처신 똑바로 하라고. 절대 선대에 돌아올 수 없고, 당신 처신 그걸 지금 결심해가지고, 그, 정리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땡깡을 부렸던 이준석이의 처지가, 하루아침에 몰락해 버렸어요. 저거 내가 볼 때는 윤석열이가 저 이준석이 버려버려야 돼. 말 버려야 돼. 지난번에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죠? 지금 전원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저 11월 5일 날 최종 후보 선출돼 가지고 이제 당대표가 만났을 때 예. 비단 주문이가 두 개를 줬잖아요. 그 완전히. 그리고 벌떡 일어나고 또 공손하게 받더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저 비단 주문이가 완전히 저를 왜 받느냐. 제가 골책을 공명도 아니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거. 감히 그 대선 후보한테, 당대표가, 저건 내 같으면 저거, 그건 못 받겠습니다. 내용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참, 이게 그렇게, 참. 그렇게 못 하더라고. 정말 이게, 우리 이티스님이 말자라고 그러는데, 말자라고 이 경상도 쪽, 마산 쪽에서는 말자라고. 인간 말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말종이 아니라. 말종이 이게 표준말이구나. 죄송합니다. 말자라고. 저는 표준말 쓴다 굉장히 예를 많이 쓰는데. 많이 쓰지. 강호동하고 상당히 비슷해.
강호동이 같이 중학교 후배입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마산중학교. 아까는 저 시각하게 얘기할 때나 말씀 안 드렸는데, 머선 일이고, 그러지, 머선 일이고, 그, 뭐, 무선을 머선으로 발음하시잖아요. 강호동이 제 후배고요, 이만기가 제 후배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마산에. 예, 예. 머선 일이고, 딱, 그, 이게 머선 일이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 아니, 그런데, 그, 어제 윤석열 후보가.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예, 예. 그것을 한번 좀 아, 윤석열 머선 머선이 어떻게 받아들인지 지금 발언에 대해서 아하. 치명적인 실수를 몇 가지 했어. 어제 발언은 이건 뭐 당연하고요. 뭐 난 뭐라 그러죠?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예. 공직자로서 예. 자기 공직자였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그때 수사할 때가 그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지검장. 나중에 이제 검찰총장은 핵심은 이제 수항지검장하고 특검 수사팀장 할 때거든. 그렇죠. 그게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그렇죠. 딱 직분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딱 빼는 거야. 직분에 의해서면요, 이거요. 이거 기각했어요. 불기소했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 무혐의 총결 처리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억지로 죄를 만들었다고. 그게 공직자로서 직분에 의한 일을 갖다가 공직자의 그, 저, 검사의 그자 선서에 노는 게 양심에 있어야 되잖아요. 정의감에 있어. 근데 다 무시하고 증거를 조작했거든. 하여튼 쭉 노는데 하여튼, 근데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 또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다 얘기했어요. 근데, D는 좋다 이거야. D는 지가 좀 빠져나가려고. 근데, 공직자로서 제 직분을요, 완전히 역으로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 부분을 우리 제동님은. 직분을 다 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을 듣고서 열받으셨구나. 아. 그러게, 저거 완전 거짓말이지. 왜? 태블릿 PC 이거 증거 조작한 게 다 드러났잖아요. 최순실 거라고 그래가지고 최순실의 태블릿 PC까지 연설문도 조작할 정도로 국정농단을 했다 이렇게 겪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렇죠. 딱 시작이 그랬잖아요. 태블릿 PC 그러면 나는 태블릿 PC 내 것도 아니고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다 무시했거든. 네. 그런데 끝까지 이거를 증거로 채택해가지고 이제 시작돼서 유죄 다 때리고 했는데 지금 최순실 그러면 그게 내 거라면 그거 돌려줘라. 그거 그 증거 그렇죠. 반환 신청을 했대요. 그렇죠. 지금은 검찰에서 이걸 당신 거 아니기 때문에 못 돌려준다 이래요. 그렇지.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 모순이잖아요. 최순실께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그러면 자기들 증거 조작했다는 게 자기들 스스로가 인정한 거예요. 그럼 그럼. 그러면 그 증거 조작을 누가 핵심이 누구냐?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서부터 무슨 법전에도 없는 아, 경제 공동체다, 묵시적 청탁이다 해가지고 삼성 이재용 회장도 엮고, 전수실 엮고, 막 이래가지고, 45년형을 구행해가지고, 구속시키고, 어? 그래가지고 지금 뭐야, 지까지 뺐고, 또 중간에 행집행 정지 신청 들어온 거 두 개나 다 기각하고, 이런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아니, 나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자꾸 목소리가. 아니 흥분 뭐 좋은데 아 좀 열받지 않습니까? 아 예예. 예. 아 열 안 받으면 비정상이지. 아. 아니 그런데 예. 지금 이제 보수의 67.4%가 후보 교체.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참 이거 참.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윤석열을 바꾸거나 후보 자체를 아니면은 윤석열이라는 그 인물을 바꾸거나 아니면 윤석열 그 머리를 다 바꿔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게 바뀌겠습니까, 머리가? 평소에 그 나이가요, 윤석열 후보 정도 나이 되면요. 예. 그 평생 습관 사고방식 못 갖고. 그러면 내년 1월 9일이 되면 이제 대선 딱 2개월 남아요. 3월 9일에 하니까. 예. 1월 9일에 윤석열을 바꿀 수가 있다.
1월 9일이 뭐, 무슨 날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선 아, 두 달 전이니까. 바꿀 수 바꿔야죠. 아니, 그런데 솔직히 지금 저 대선 이게 쭉 그 뭐, 그 국민의힘 뭐 갱선도 하고 그 전에 민주당 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러고 오르고 그래서 양당의 최종 후보가 선정돼 현재까지 왔는데 네. 그 몇 개월 동안에 그 윤상민 대표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있습니까? 아, 저분 정책 지나서 저분 지지한다. 뭐 확실하게 그런 게 있느냐고요. 저 머리 제 기억에는 없어요. 완전 허당이야. 근데 깡통 소리만 요란하게 냈지 아무런 알맹이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머리에 탁탁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전혀 없지. 핵심 그 국가 전략 대전략도 없고 뭐 비전 국민들한테 어떤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탁 머리에 남을 만한 정책 제시한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년 1월 9일 날 대선 후보가 바뀐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 내 좀 저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무슨 윤석열이가 기억에 남는 일을 아무런 건 없죠. 해 왔다면 이걸 후보를 바꾸면 이게 상당히 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 있는데. 지금 그동안 아무것도 없었기 없어서. 때문에 그냥 시간만 때웠기 때문에 네. 지금 바꿔도 전혀 문건 없죠. 허당이 완전. 근데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너무 제가 저도 네. 7월 27일 날 대통령 그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예. 국회에서. 지금 저 오늘도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아니 재보고 가라는 거내 이상의 공약에 선언문에 공약에 구체화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지금 현재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이고.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동님이 그 말씀 꼭 하실 줄 알았어. 네. 아니 근데 제 자랑 언제 하시나 지금 기다려봤는데 기승전 저는, 자기 자랑이구나. 제가 마음을 네. 비웠고 마음을 비웠어요. 거의 비웠어요. 그런데 아예 안 비웠어. 아니 진짜 비웠어요. 아 거의 비웠다고? 거의 비웠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완전히 비운 건 아니잖아. 근데, 거의. 제 경험을 왜 그 말씀을 왜 안 하시나를 분명히 할 때가 아, 됐는데. 제 경험을 약 먹을 시간이 됐는데 왜 그러시나? 아니, 제 경험을 왜 이렇게. 그 직접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대선 후보가 바꾼들을 해도 예. 국민들한테 판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새로 후보도 선출된 사람이 내세우라는 얘기야.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 정도 또 생각이 있는 사람 준비가 된 사람 쉽게 하죠. 그러면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점쟁이라고 제가 자부하는 것 때문에 예. 내용이 예. 뭐냐면 예. 한 달 전부터 내가 주장한 게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후보들 중에 3월 9일에는 누구도 후보가 아닌 상황이 올 수가 있다. 네, 그런 말을 했거든요. 누구도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이가 지금은 후보인데 이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3월 9일날 유권자들이 가서 찍을 때는 두 사람이 다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아, 두고 봐라 그래 그랬거든요. 기억나시죠? 아니 그게 지금 거의 맞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까 막 그 저 말씀하신 게 보수층의 67.4%가 예. 제일 야당 후보를 바꿔라 여론에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여야 후보 다. 교체라는 여론이 56.6%. 그렇죠. 이재명도 바꾸고. 이재명도 바꾸고 윤석열도 다 바꿔야 된다. 하는 게 56.6%의 국민이 후보 바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 이 여론이 다음 주에 조사하면 또 올라갈 수 있죠. 또 올라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바꿔야 되고 윤석열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거 정말 비극적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지금 장난. 아. 심각하신 게 됐네. 정말 제가 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예, 예, 예. 윤석열 후보가 제가 최근에 바람 보고요. 깜짝 놀라서요. 몇 가지만 해줘. 정체성. 굉장히 제일 중요하거든. 이 사람 도대체 정체가 뭐냐. 아이덴티티가 뭐냐 이거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 다 보수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말 들은 건 보수가 아니야. 그건 뭐예요? 순천에 가서 한 얘기 있잖아요. 정당 교체를 위해서 민주당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번 정체가 뭐냐?
나는 원래 국민의힘이 아니다. 민주당을 지원했다. 그렇지. 거기서 나를 받아들여. 그러니까 정치 노선이야? 어떤 자기의, 그, 뭐 사상, 뭐 이념, 이것이 민주당하고 맞는다는 이야기지. 그 딱, 고백했다니까. 근데 민주당에 들어갈 형태는 안 들어가지. 아니, 이게 좀 뭐가 내도 주자 질문도 아니고. 그렇지. 순천에 가가지고, 왜, 호남 쪽에 방문했지 않습니까? 이거 순천에 이 말을 했어요. 음식들. 아, 소리가 이상하다? 네네네. 아, 그렇군요. 새소리 나요? 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요? 여러분, 자, 어떠세요? 자, 변했습니까? 아. 새소리가 난다. 아, 갑자기 그러네. 계속 이상 듣기 거부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아, 오케이. 잘 들림. 예. 아, 제가 저 죄송합니다. 제가 땡감을 찔러가지고. 그렇지. 마이크 이상. 굿. 정상. 그래. 아. 그 정체성에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정부 인권을 굉장히 무시한 발언을 했어요. 그 얘기 기억하시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왜 자유가 필요한지도 모른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거. 왜 위험하죠? 전부 이건, 아,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맥 울고. 아하. 어린애들이 뭐, 어린애들 그 무슨 뭐 알고 웁니까? 예. 배고프면 지금 필요할 때마다 울잖아요. 네. 그건 지 자유야. 뭘 그거 달라. 네. 아니, 뭐 불편하다. 내가 와서 이거 좀 무슨 살펴봐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 전부 인권이에요, 전부 인권. 그러면, 그럼 가난 애가 못 배우면 자유가 없습니까? 예. 가난 애가 배워서 그 자기 주장을 외칩니까? 울면서? 예. 그 전부인권이야. 배우고 돈이 있고 그거 관계없단 말이야. 이 가장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요. 예. 국가주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야. 그런 개념이 없는 거야, 이거. 하. 심각한 문제라니까? 나 이 사람 완전히 깡통이야. 어? 너무 그것도 심각한 거, 아니, 진짜 이거. 뭐 깡통까지 비교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그렇게 보죠. 정체성이 문제가 있고, 아까 먼저 천부인권에 대한 이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가 지도, 최고 지도자로서는요. 예. 굉장히 이거 자질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질건성이 남아있어요. 갑질건성. 검찰 있잖아요, 검찰. 예. 검사 딱 임명받아, 뭐, 싹 편한 저, 검사가 초임제 가도 영감이 이름 오시잖아요. 그 갑질이 몸에 배이는데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은 그래도. 막 적어 오셨네? 어, 그럼요. 윤석열 조지라고 적어 오셨다. 이게, 사전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오면 또, 윤창룡 대표님 별 좋아 안 하시더라고. 아. 그리고 또 독자님 수준도 있고. 그렇지. 책임 문제도 있고 해서. 절대 이게, 이, 날로 오면 구라가 안 돼. 그러니까. 대충이 뭐, 이거. 이 그러면 안 되고 이 바닥은 예. 뭐라 그랬냐면은 99가지가 다르더라도 한 가지 생각만 일치한다면 우리 모두가 손잡고 정권 교체에 동참해야 한다. 자, 아니 99가지 틀리고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는데 99 틀린데 어떻게 같이 해야 돼요? 그래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건 정말 아니야. 99가지 틀린데 어떻게 같이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한 가지, 자기하고 아우나가 틀리도 한 가지 같으면은, 뭐, 정권 교체만 원하면 나를 무조건 지지해라는 뜻이에요. 이거 완전 갑질이지. 그러면 국민들 자기 노비를 보는 거예요? 예? 이야. 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니까, 이거. 안 그렇습니까? 이른바 군대도 군지간도 그렇게 못해요. 극단주의지. 극단주의고, 완전히 그 갑질. 그 몸에 빈. 그 근성이에요.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어. 근데 이걸 아주 또 심각하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고. 이 이야기를 나는 그 깜짝 놀랐어요. 아니 99가지도 100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유치하는 게 없는데 지금 그치 무조건 자기를 지지해야 된다, 동참해야 된다. 그거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 완전 독재적 사고방식. 독재적 전체주의 독재자의 사고방식이나 진행적인 그 제동님. 이재명이 조질 것도 적어봤어요?
그 너무 많아가지고. 예. 네. 이재명 좀 조지야지. 이재명을 표현할 사자성어 쳤습니다. 야, 어마어마하게. 지금 방금 전에 면우흑심흑이야. 면우심흑. 김민수심. 아, 면우흑심. 면우심흑. 면우심흑이지. 그게 저 청나라 그 말 때 그 학자가 구흑학이라는 책에. 그렇죠. 면우심흑. 얼굴이 두껍고. 그다음에 마음은 시끄럽다는 얘기야. 근데 면우심흑보다도 인면수심.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인데. 네. 예? 마음은 짐승이다. 그 말이죠. 방금 전에 이재명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이재명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윤석열이보다 워낙 이게 저 이게 인격 구성 인격 행성부터 모든 게 문제 투성이 돼서 이걸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것만 하면요 한 10시간 방송해야 돼. 아니 10시간 방송해야. 그래서 해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그 이재명에 대한 어떤 분노가 없으신 거 아니야? 그거는 분노 차원을 넘어섰어요. 분노 차원. 원래 사람이 넘어가다 하면은 다 그것도 분노와. 지금 바로 이재명이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예. 이재명이 노리는 게. 예. 이 거짓말도 한두 번 하면 그게 이제 굉장히 국민들이. 만성이 돼. 사람들이 분노하는데. 맞아요. 만성이 돼. 만성이 돼.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송하기 전에 이재명이가 김건희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은 또 안 했어요. 이재명이가. 그럼 자기 부인, 자기도 그런 흠이 있다. 왜냐하면은 이게 김혜경 김 씨를 건드리면 네. 나는 김건희의 10배, 100배가 난 더 많이 나올 거라 봐. 그렇겠죠. 이야기거리가. 네. 스토리가. 우리 딱 보면 또 집히는 게 있거든. 네. 그 김혜경 씨의 그 얼굴이 그 김건희 씨 얼굴에 담고 있는 그 스토리 스토리 못지 않더라고. 네. 하여튼 별별 예컨대 갑질. 난 특히 갑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걸로 봐. 그다음에 뭐 미용실 뭐 또 피부 관리샵 뭐 백화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그 열받게 했던 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으실 뿐이야. 그렇게 좀 추정이 되죠. 예. 네, 이게. 네. 굉장히 많을 뿐인데, 딱, 이제, 근데, 나도 이재명, 이제 이재명 화법을 알아요. 이재명이가 반드시 본심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 속에 딱, 아, 그렇다는 얘기구나. 예, 근데, 아, 나는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언급 안 합니다.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볼 때 뭐냐면, 이재명이는, 아, 저게 이제 대인처럼 행세하려고 저러는 거구나. 근데 그렇게 읽을 게 아니라 거꾸로, 아, 김혜경이가 이게 간단한 사람,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리가 있구나. 이게 읽을 줄 알게 돼. 응? 근데 이제 뭐라고,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내가 이거 보면서 이재명이가 참 흔한 말로 난 사람은 난 사람이고. 보통 사람 아니지? 뭐냐면, 지금 이제 이재명 아들을 왜 달라붙지 않느냐. 제 주장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아들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네거티브에는 네거티브다. 내가 볼 때 40년을 지켜보니까, 야당은 선거를 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무조건 야당은 네거티브야. 공격해야지, 공격. 공격이야. 네. 야당이 뭐 정책이. 아니, 여당은 그, 이 소위 말하는 조직과 이 자금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브레인들로 정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네, 맞아요. 야당은 그냥 원색적인 네거티브야. 네. 소위 말하는 여기 책에도 있거든요. 그 네거티브라는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응? 네.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김혜경과 두 아들을 집중적으로 네거티브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난 오늘 아침에 난 이게 누가 들었다고 봐. 오늘 바로 그냥 국민의힘에서 김혜경, 혜경군 김씨, 그 다음에 두 아들을, 또 다른 아들도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아, 둘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얼마, 뭐, 행제 간에 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아.
그런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야, 이재명이가 부인 문제하고 아들 문제는 다르다 이거야. 그게 무슨 뜻인가? 아들은 그렇지만 부인은 아들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는 없다는 거야. 이야, 이 거의 심리학자야. 응? 예컨대 뭐 자식한테 이길 사람 누가 있냐 이런 얘기 하잖아 흔히. 바로 거기를 파고 들어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아들이 말이야 독립적으로 지가 뭐 돌아다니는 걸 어떻게 책임지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이재명이의 그 거짓말이 먹히고 있어요. 어? 치, 말 따위다. 아니 그 저도 저, 다 자식이 있는데 네. 딱 애 얼굴 차, 딱 보면 집에 왔을 때 본능적으로 딱 못 느낍니까? 저는 못 느껴요. 어? 얘가 올 밖에서 누가 싸웠구나. 예를 들면 비슷하게 뭐가 있었구나 딱 느낀다니까. 그걸 딱 옆 물어보면 그게 딱 나와. 저는 딱 느껴요. 그 정도 왜냐면 가족이 가족이 딱 표정 딱 봐도 이상한 사람을 못 느끼면 가족이 아니에요. 그거. 그럼 뭐 아들이기 때문에 난 노타치다 모른다 말빠는 것들. 그리고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가족이 아니죠. 그러면 아들이 대비 정말 요즘 뭐 어디 나가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서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아 정말 제가 요즘 딱 보면은 아 요즘 밖에서 엉뚱한 짓 하는 것 같은데 딱 느끼지. 내가 못 느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 좀 바빠서 정치한다고 뭐 그것도 바빠서 애들 못 살펴 볼 수도 있겠네. 예. 그렇게 이해해야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아이들이 다 현차네요. 예. 그렇겠죠. 그거 참 희한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결같이 거의 정치가들 제가 다 보잖아요. 아 잘 아시겠네. 예. 밖에서 막 시간을 보내니까 집에 좀 소홀해요. 그래서 그런지 뭔지 찾는데 아직 내 분석은 안 됐는데 하여튼 정치하는 사람들의 자식 중에 잘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난 이재명 아이들이 조용하길래 과거에 예. 어 이건 뭐 아버지하고 다른가 보나 했는데 역시 나오는 걸 보니까 아 황당무계하더라고. 공화당 정권 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자식들은 네. 거의 잘 됐어요. 공화당 때, 옛날 공화당 때. 옛날 공화당. 그때 좀 안정돼서 그러나?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골라 쓴 그 인재들은 맞아. 틀림없는 인재들인 거야. 맞아. 네? 예, 그때는. 그래서 그 아들들은 거의 다가 잘 됐어요. 그때는 진짜 그 공화당 의원들은 네. 뭔가 뭐 있어요. 그때 공화당 국회의원이나 공화당의 이 공화당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네. 나중에 봐도 맞아.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뒤에도 자기의 삶을 이어가잖아요. 아 그렇게 느끼지네 저도. 네.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인수위원회를 명단을 발표할 때. 네. 그 명단 중에 박정희 대통령 그 정부에서 일했던 그 장관들의 자제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예, 예. 몇 사람이 포함됐었어요. 예. 근데 내가 그 양반들을 보면은 전혀 흠 잡힐 수가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자식들도 굉장히 반듯하게 이렇게 아버지 못지않게 성장을 잘 했더라고요. 그리고 부전자제니 그런 게.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도 그 거기에 참여했던 장관들 청와대 수석들의 자식들도 상당히 잘 성장을 했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문민이라고 하는 이른바 김영삼 김대중 뭐 있잖아요. 쭉 있잖아요. 이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자식들은 한결같이 이모냥이야.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뭐냐면 실력에 아주 그야말로 실력에 의해서 실력자들을 이 군인 출신 대통령들은 뽑는 게 이게 자기들 인사 기록
그 평가 거기에 따라서 인재를 쓰는 게 그게 아주 그게 체질화돼 있잖아요. 예? 이 군 군대라는 게. 그렇죠, 그거야. 아. 군대는 뭐,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이 문민 정권은 뭐냐면은, 그냥 오로지 자기와의 그 어떤 관계, 인간 관계, 나한테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을 뽑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질적으로 고품질, 그 퀄리티가 좋을, 그건 따지지 않는 거야. 예, 예. 진소 관계만 따지지. 진소 관계, 충성심, 이런 예. 것만 따지지. 실력 이런 건 한참 뒤죠. 뒷전에 밀리니까. 근데 이제 군 출신 자, 대통령들은 안 그렇죠. 실력 우선이지. 실력 우선인 거지. 예. 네? 실력, 그 다음 신망도. 신망도. 어, 주변의 무슨, 평가. 그 인격, 이런 거 네. 우선이지. 지하고 내하고 잘 안다고? 그 진소 이런 건 전혀 작용 안 해요. 쫙 일부 있겠지, 근데. 하. 일부 아주, 그, 그래도 완벽할 수 없으니까. 뭐, 왜 없겠어요? 예, 있는데, 그거는 아주 최소화시키려고 의도적으로 그래요. 의도적으로 최소화시킨다고. 아,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왜냐면 그게 좀 뭐 그래가지고 누가 말에 타잖아요. 네. 여론이 안 좋고 아무 굉장히 부담 느낀다니까. 아. 그래서 그걸 굉장히 의식을 해요. 의식하고 지나칠 정도로. 문제가 나오면 바로 네. 경질해 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구슬수 안탄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각군 참모 총장들부터 굉장히 고민을 해요. 아. 제가 잘 알지. 총장 수행 보안도 해봤고 예. 수석 보안을 해서 역대 참모 총장 세 분을 제가 완전 문고리 잡고 그 모셨거든. 해군 참모총장. 예, 수행부관. 하. 그다음에 요직을 다 하셨구나. 그다음에 중령 때는 그 수행부관을 해보면 전체를 다 보지. 수행부관은 저 하루 24시간 365일 같이 있으니까. 공간에 같이 있고, 아. 사무실에 같이 있고, 골프장에 같이 있고, 차 안에 같이 있고 그래요. 그렇죠. 하여튼 총장의 수족이야. 아. 그때는 또 12.12가 난 이후였거든. 1982년도니까. 네. 그러니까 수행부관은 특히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근총차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중령 때 수석부관 할 때는 총장을 1년 보통 주를 뽑은 총장이 있잖아요. 하면 끝나야 보통 총장이 무명을 같이 하는데 후임 총장이 또 1년 더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아 결국은 또 자기 자랑으로 돌아가네. 아니야. 근데 아니, 아. 이건 자랑이 아니고. 이게 주기가 있어 보니까. 한 30분에 한 번씩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지. 왜냐면 그래서 총장을 세 번 모셨다는 그렇게 놓은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 어려운데 그 의사결정 있는 걸 고심하는 걸 내가 많이 지켜보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 진급 이거는 굉장히 고민을 해요. 아 나름대로. 어 굉장히 고민하기 명확하게 보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그 정실 인사 소위를 네.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안, 좀, 아이고, 총영까지 되는데, 그거 뭐, 그 정도로 봐주시지. 할, 아. 내가 오히려 건의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걸 안 해요. 아. 왜? 그렇게 하면 다 안다, 이거야. 그렇지. 그러면 인사의 객관성, 합리성, 이게 떨어져가지고, 결국 참모 총장의 지휘권에 대한 신뢰도까지 영향을 준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경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실력 위주로, 신망 좋은 사람, 팽 좋은 사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또 쓸모 있는 사람. 이조로 네. 하지, 내가 좀 잘 안다고 좀 봐주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오늘, 우리, 심동보 제동님하고, 여러 가지를 촥, 우리가 지금 조망을 했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 대단히 위중하다. 이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참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또 앞으로 전개될 이 정국에 예.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또 그 이 보수들이 어떤 자세로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서 그런 가운데 이 윤석열에 대한 회의론 이게 급격하게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문제를 이제 보수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정말 후보 교체까지 가야 되느냐? 아니면 윤석열이가 스스로 물러날 수도 있어요? 스스로? 그럴 수도 있죠. 반기문 씨 물러난 것처럼. 뭐 모르는 거예요. 네네. 사람 일이라는 게.
왜냐하면 상당히 지금 그렇죠. 반기문 총장과 네. 상당히 지금 그런데 윤석열이가 여기까지 버텨오는 걸 보면은 또 본인의 그 내공도 상당해요. 네. 그것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맷집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맷집이 있죠. 네. 아, 인정할 건 인정하시한다니. 야,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 그런데 하여튼 그 윤석열은 대단한 위기다. 위기. 틀림없다. 예. 아, 자기 스스로가 위기라고 네. 그랬어요. 비상상이라서 비상상. 그것을 우리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금년 초부터, 어떻게 보면 금년 초부터 얘기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 예, 예. 우리가 그 사실은 매일 매일 예측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 지금 소름 돋을적인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게, 네. 진짜 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거를 그렇게 외쳤는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대변혁이 없으면, 예, 예. 정권 교체는 어렵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 대변혁, 어떤 식으로든 간에 대변혁을 우리가 이루는데 윤카세 TV와 이 차국전이 네.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네. 정말 치열하게 달라붙어서 네. 이 대변혁, 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한 변혁이라는 건 완전히 갈아엎는 거죠. 영어로 네. 말하면 업히버리지. 네. 네? 네. 이 대변혁, 그레이트 업히버를 앞으로 70일 남았는데 예, 예. 이걸 이뤄내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고 예, 예. 오늘 우리 심동보 제동님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채팅창에 또 들어와서 평지 풍파를 일으키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아 그래요? 예,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저도 다 여러 가지 대책이 있고 준비가 있죠. 제가 악플러까지도 한번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아, 예, 며칠 전에 하셨대요. 또 그런 분들이 감사합니다. 있어요. 네, 네. 예. 그렇죠. 전상곤 예, 이분. 자, 여러분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이분을 이분에 대한 조치를 제가 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하나 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인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